자, 2024년 KB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과 함께하는 KB, 네,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 네, 납입 면제 가능하고요. 진단 시, 어유 그전에 DB가 수술 시 납입 면제였는데 진단 시 납입 면제, 어린이 보험처럼 진단 시 납입 면제 좋네요. 그리고 신담보 탑재, 아이 49가 총 500만원, 근데 35, 아이 아쉽네. 60세까지 하면 정말 대박일 텐데. EMO 보험, 그래서 업계 유일하게 두 달 이내에 고지사항, 5년 이내에 암 6대 질병 본다는 거죠. 이제 3, 6, 5당, 2번, 그 다음에 간병, 그 다음에 간호간병.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76세에서 90세까지 간병 보장, 681개가 예외질환. 1월 신담보가 탑재됐어요. 365일 탑재, 간호간병, 그 다음에 회당 30% 체증, 재활치료비, 상해 질병. 그 전에 상해만 있다가 질병이 추가되었고요. 1인 시, 2번 시에, 어우, 1인 시, 2번 시에 종합가, 어우, 50만원 탑재가 됐다. 삼성처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24년 1월달 KB 영업전략이에요. 오텐텐. 아우, 그놈의 오텐텐 그냥 아주 사고 우려먹듯이 나오네요. 오텐텐. 10년 입원 수술 고지 역마 없으면 가입이 되고요. 최대 38% 저렴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2대 납입 면제 탑재가 됐죠. 내열과 허혈성 365일 당.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인, 간호 간병, 그리고 어깨 최고 건강하면 29%까지 할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1540 어린이도 최고의 어린이 보험. 내열과 허혈성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고요. 아이 49 총 500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고령화 시대에 76세에서 90세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독감치료비 2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상해 질병 재활치료비, 그전에 상해만 있다가 지금은 질병까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질병까지 넣으실 수가 있다. 자, 오텐텐 더 강력해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오텐텐. 첫 번째는 내열과 허혈성 진단시 납입면제가 돼요. 아, 그러면 11월달 10월달 가입한 사람들이 뭐냐고요. 납입면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상품이 점점 좋아져, 점점 안 좋아져야 되는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자, 1종 15세 40세 무해지로 지금 13대 납입면제가 추가되었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가지가 납입면제 된다. 두 번째, 365일 2번 일단 신담보가 탑재가 됐고요. 365일 2번. 그래서 종합병원 1인시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해 질병 2번 일단 간병인 사용 일단 간호간병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암, 내열과 허혈성 수술시, 수술시 할 때마다 30% 체증형. 상해 질병 재활치료비, 그 전에 상해만 있다가 질병 재활치료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 30일, 상급 종합병원은 60일, 1인실 2번 당이 탑재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업계 최고의 보험료, 건강한 고객, 10년 고지형을 하면 최대 28%까지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퍼펙트. 네, 15세부터 40세까지 오텐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서 땡. 같은 보험료 더 많이 구성이 가능해서 정답. 그래서 더 많이 보장 구성하시라고 했습니다. 내열과 허혈성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고요. 아이 49 기타 부정맥이 35세 전까지는 1500, 35세가 넘어가면 10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할증 부담보시에도 고지사항이 있는 경우 금쪽 같은 어린이 보험으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24년 더 완벽해지 오텐텐 신담보예요. 365일. 그래서 상해 질병 이런 게 탑재가 됐고요. 1인실, 그래서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해 질병 재활치료비 수술 30% 회당 이렇게 탑재가 되었다는 거. 자, 상해 질병 상급 종합병원 임원 시에 50만원 돼요. 하지만 단수 종합병원은 5만원만 된다. 하지만 S와제는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50이 아닌 40까지만 되고 10만원이 낮아진 게 좀 단점이에요.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은 입원 시에 어렵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좀 낮은 병원 종합병원 1인실 입원 때 20만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S와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365 1인시 2번 일당이에요. 종합이라 유병자 자녀보험에 다 탑재가 되었고요. 365 2번 일당. 기존의 타사 같은 경우는 보장형이 180일 됐죠. 그리고 면책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보면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일당도 간병인 사용 일당도 간호간병 간간통도 KB는 365일 한도로 다 보장을 해줍니다.
타자 같은 경우는 간병인과 간호 간병이 181회까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체중은 3대 수술비, 상해, 질병, 재활치료비도 각각 가입이 가능하고요. 근데 요즘에 상해 재활치료비 요즘 유행이 훨씬 지나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합니다. 네. 수술할 때마다 30% 쭉쭉쭉쭉 DB랑 똑같네요. 상해, 질병, 재활치료비. 그래서 재활치료비로 6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상해 3만원, 질병 보장까지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근데 KB 255, 5호슬간 신남보예요. 그래서 유병자도 365 일단 간병 가능하고요. 네, 종합, 상급종합 1인치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 상해, 질병, 재활치료비가 수술에 대한 30% 체증이 되고 3대 수술비도 탑재가 되었다. 이거 플랫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부터 76세부터 90세까지 간병 보장이죠.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10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입원일당에 6만원, 그리고 독감은 20만원, 격리실은 30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라. 네, 요런 식으로. 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네, 중증 간편심사. 이것도 맨날 우려먹는데요. 일단은 보험료는 3,3,5구요. 고지사항은 3,1,5에요. 그러니까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아니고 추가 재검사, 그리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심장판막, 간경화, 요런 거에 아니라면 일단은 335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35 가입한 것보다 315로 가입하면 보장은 심플하고 가입도 심플하고 나머지는 똑같다. 네, 똑같다. 네, 보험료는 할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경증 예외도 544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21 초간편 보험이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후견 추가 재검사만 아니면 가입 전 암의 재발 전이도 보상이 될까요? KB는 21 간편보험에 대해서 가입 전 암의 재발 전이만 보상에 대한 공식 보상 지침을 제청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발암만 되면 원발암만 되는 거지만 원발암과 재발암 아니면 전이암이 된다. 그러면 같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쪽같은 자녀보험이에요. 자녀도 보장 공백 없이 365, 그 다음에 종합, 상급, 1인시, 2번시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상해 질병 재활치료비와 창산봉합술로 같이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나머지는 뭐 2-3만원대 가입이 되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비공개예요. 통합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네, 짜였네. 네. 네, 여기 보시면 90일 면책 주거 암진단비 타사 통합암, 네, 여기서는 거의 안 되죠. 하지만 해당 그룹만 다른 암 진단 시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방, 비뇨기계, 생식기암, 네, 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홉 번 주는 K암보험, 그리고 실버암보험. 역시 실버는 그냥 보험료가 저렴한 걸 가입을 많이 하지 좋은 건 솔직히 몇십만 원에 가입 안 합니다. 네. 허혈성만 가입한 자를 위해서 심장 수술 부정맥 플랜이에요. 그래서 50대 이상 혼자 비중을 주목하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질환별 50대 이상 환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처도 중상의 처리 적용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교통 중상에 무관해서 불송치 불기소에도 약 7,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기존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보장, 중상에 입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자폐법에 정한 1등급부터 3등급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보장이 된다. 네. 교통사고 처리 적용은 중상에 확대가 됐고요. 1등급부터 3등급 이외에 중상해를 위해 불송치 불기소 되면 7,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가 1인시에 50만원 유병자 가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입을 해도 상급 종합병원 매우 매우 많죠. 총 저번에 알려졌어요. 총 45건 이렇게 해서 각각 분포가 파란, 지금 파란색 노란색이 그거 같네요. 민주당과 저 그거 같네요. 국민의힘 국힘.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